내가 남자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질입니다. 일단은 한잔 먹자. 흔들어줘. 흔드니. 뭔데? 오늘은 이게 뭐냐면 그냥 처음 먹어봐요. 뼈구이, 돼지 참숯뼈구이. 참숯뼈구이. 여기 상호는 홍뼈 숯뼈 감자탕. 여기 명동이에요, 명동. 부장님 허락받고 지금 또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 또 남대문 온 김에 방앗간 들렸으니까 또 참새가 그지? 한잔 해야 되니까 이제 한잔 먹으면서. 오우, 퀄리티 굉장히 괜찮네. 오, 이거 끓어. 감자탕 그치? 근데 엄청 연해. 어떻게 이거 구우실 생각을 해? 아, 맛있다. 아, 이거 새롭네. 이거는 또 한 잔 벌써 먹었어? 이거 보니까 그 생각난다. 니네 혼자 아니니? 너 뭐 찍어서 찍었대? 내 돈이 허커 블레이야. 그린이야. 오늘의 술은? 블랜파 클라스 105. 예전부터 또 사자고 해다가 결국은 남대문이 요즘에 1리터에 14,500원에 14,500원? 사고 싶다고. 사고 싶다. 15만원에 보통 팔고 이제 우리는 145,000원에 개설 했습니다. 145,000원에서 1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마트에서는 700ml짜리가 15,6만원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글램파 클라스 105를 700ml 환산했을 때는 한 10만원 돈에 샀다고 보면 됩니다. 700ml. 자, 이거 일단 좀 까보실까요? 아, 되게 클래식해. 맛있어. 약간 되게 미국 술처럼 생겼어, 그지? 그냥 영국 같은. 영국이야? 자, 설명. 특히 이것도 정보가 많지 않은데 또 드셔본 분들은 많아. 근데 또 리뷰는 또 별로 없는 것 같아. 워낙 이제 고도수기도 하고. 최근에 유튜버들 되게 많이 올린 게 그 글렌 알라키 CS 대란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그거 대체안으로 이걸 먹으면 된다 해가지고 유튜버 분들이 엄청 올렸었어. 그래? 그 비교하면서. 난 못 봤어. 난 많이 유튜브를 보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세 발자 이상 뒤처지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비교도 해볼게요. 이거 살 줄 알았으면 갖고 올 걸렸다. 글렌 파클라스는 뭐 쉐리의 명가, 3대 명가 중에 하나, 드로나, 맥켈란, 그리고 글렌 파클라스. 지금 거의 주로 얘네가 이제 숙성한 건 쉐리 캐스크 쓰는데, 요새는 유러피아 로크를 쓴 쉐리 캐스크, 뭐 그걸 주로 사용하나 봐. 딱히 뭐 그 외에 설명할 거는. 일단 나는 예전에 처음 먹었을 때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진짜 맛있게 먹었어. CS에서는 자기네들이 제일 처음 했다고 주장을 하는, 제일 오래됐고 CS. 그리고 얘네가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원액을 딴 데 안 판대. 크게 큰 의미는 없지만은. 이거는 60도입니다. 1리터짜리 60도. 딱. 글렌 파클라스. 확실히 야외에서 향 맡는 거랑 다르네. 확 오래 그냥. 화가? 맞아, 안 묻혔거든. 먹자. 근데 왜 꼭 그 묻혀서 해야 돼? 그래도 이제 코르크. 쉐리의 그 향긋한 쉐리향이 확 나네. 일단은 오늘도 이걸 갖고 왔으니까 글렌캐런 잔에 일단 먹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소주 잔에 먹읍시다. 도토 테스트가. 야, 색깔은 생각보다 CS치고 엄청 진하진 않네요. 그치, 색깔은 뭐 진한 편은 아니네. 내부도 뭐 엄청 꾸덕한지 모르겠어. 좋지. 쉐리가 막 밀물빛이 들어오진 않아. 그러니까 은은하게 들어와. 약간 알코올 부지라기보다 알코올과 지금 같이 섞여서 확실히 60도짜리라 그런가 좀 알싸한 알코올하고 쉐리 향이 좀 은은하게 들어오네. 되게 꾸덕하게 들어오는 향은 아니네. 근데 향이 좋은데 나는 그래도? 좋지. 마시고 오겠습니다. 끝에 이 쫀한 맛을 어쩔 거야? 야, 이건 없다. 아, 이것도 우리가 매운 걸 좀 먹고 먹어가지고 이게 입이 더 쪼네. 그러니까 알싸한 건 빼고 일단 생각보다 되게 좀 오일리하게 있으면서도 되게 체리. 아, 되게 체리야 나는. 되게 쉐리 체리. 아, 이거 달달하니 오일이 그냥 화사하니
올리 올리 하면서도 쭉 그냥 60도가 내려간다고 지금. 코 끝에서도 PNC가 굉장히 길어.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 우리가 이게 지금 올해 뭐가 지금 에어링이 아직 안 돼서인지 모르겠는데 체리 특유의 다크 초코나 이런 거는 아직 안 느껴져요. 그런 맛보다는 나는 이제 알싸하고 좀 쪼이는 맛 도수에서 주는 거겠지만 그 맛과 약간 매콤함. 이거 아까 먹었긴 했는데 이 자체에서 좀 매콤함이 있는 거. 맞아. 달달하면서 매콤해. 글렌 알라키에 비하면은 꾸덕한 그 느낌보다는 과일 쪽에 체리 막 이렇게 좀 싱그러운 체리 느낌. 건포도 맞죠? 건포도, 건포도. 뒷맛이 건포도네 딱. 먹으면서 안주 좀 먹어보자. 매운맛이 각자 되겠지만. 우리는 확실해. 그냥 강렬한 거죠. 고도수 강렬한 맛. 확 특징적인 맛. 아우, 나 근데 또 상큼한 체리, 뭐, 건포도, 뭐, 요런 느낌이 또 나는 이건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그냥 또 요 어떤 좀 매콤하고 알싸하고 느끼한 맛을 이게 참 잘 달콤하게 감싸주네. 물론 뭐 이걸 온전히 드시는 분들은 저거는 전부 다 천국이냐 이랬지만 우리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뭐 어쨌든 한국에 사는데 그지? 한국에 사는데 한식이나 먹어야지 이건 뭐라 먹고. 동표! 명불허전 말해 뭐하냐. 말해 뭐하냐. 그냥 맛있다. 마음에 든다. 마시며 수며 이 가격이며 다 마음에. 총평. 산뜻한 쉐리. 쉐리 중에서도 나는 얘가 지금 CS인데도 불구하고 산뜻하게 느껴져 지금. 되게 막 너무 진하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산뜻하나? 아부나우는 약간 꺾꺾하지? 그런 게 있지. 꺾꺾하고자. 좀 산뜻하는 느낌이 들어. 나중에 아부나우를 제주도에서 잘 이제 중문에서 싸게 구매하면 요거랑 아부나우랑 글렌알라키 3종을 또 비교해보는 것도 그렇지. 이건 700ml 환산으로 물어보겠습니다. 700ml 환산 10만원 돈에 글렌팍 클래스 105 700ml 10만원 기준 테스크 스트렝스로 재구매사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본에서는 몇 엔? 4,500엔? 대만에서는? 대만에서는 뭐 하와이엔 공항 그 면세점가는 한 33,000원. 지금 1리터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1리터짜리 3-4만원 돈을 일본하고 대만에서 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45,000원에 팔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먹을 이유가 뭐가 이거? 아, 스트레스 받아. 나도 재구매해서 물어봤다. 재구매 의사 있습니까? 있습니다. 역시 이렇다니까. 이게 우리가 확실히 우리한테 딱 맞는 맛이야. 이거는 사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뭐 글렌알라키 대란나도 없고 근데 그 CS 뭐 10몇만원 5-6만원? 글렌알라키는 700ml가 무조건 13만원 이상이야. 15만원. 아부나우는 중문 빼고 빼보면 20만원 넘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제주도 뭐 엮을 필요 없잖아 지금. 제주도는 엮을 필요 없지. 글렌파클래스는 그냥 접근성이 또 용이하고 그치.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 싸고 물량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하니까 오히려 좀 대란 나는 건 이제 그만 사시고 대체제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또 나중에 얘기하게 되네. 근데 보면 쿠키 사면 안 되겠고. 쿠키 가시죠. 지금까지 빠라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알라키에 비해서 맛이 풍부하진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나도 지금 에어링이 됐는데도 맛이 일정해. 단조로워. 계속 단조롭게 그냥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건데 그 내가 생각하는 체리나 이런 어떤 건포대 달달함이 일정해. 일정한데 확실히 알라키는 뭐 다크초코라든지 뭔가 좀 다른 맛들이 좀 있긴 하거든. 근데 그게 이건 좀 없긴 하네. 그치, 없긴 해. 이게 좀 난 나중에 생길 줄 알았어. 우리 쿠키 할 때쯤 되면. 근데 이게 안 생기냐. 근데 그 얘 맛이야 또. 꼭 알라키 같은 맛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 또 뭐 나도 요즘에 알라키 손 안 대는 게 약간 좀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럽다고? 부담스럽고 좀 질릴 때가 있거든. 근데 또 요렇게 하면 조금 CS인데 쉐리치고는 또 라이트하니 싱그러운데? 그치. 약간 먹으면서 아 고도수가 주는 약간 어떤 이상하다기보다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 약간 그냥 40도짜리 먹을 때와 고도수 한 잔 딱 때려 먹을 때 짜릿짜릿한 그런 게 있어. 짜주는 게 맛있어. 전화번호 받아? 네네네. 청북이시면은 평택 옆이시잖아요. 네, 거기는 인천에서 가야 돼. 네네. 네, 알겠습니다. 소주는 진짜. 소주, 우찬. 105의 의미는 뭐야? 영국식 프루프의 60도. 60점 그러면 그거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미국식 프루프는 105면은 뭐 한 50점 이후도 되겠지. 영국식은 이게 60도인가 봐. 어떻게 재는지 모르겠네. 시대끼리 꼴팍으라고 했어. 대충 도수로 하면 되지. 친절하게 여기 써줘. 60도. 좋아. 좋은데? 야, 근데 아까 얘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사고 싶더라. 와터. 내가 잠깐 찍었지. 새로 나온 거.
아 너무 예뻐가지고 예쁘게 나왔어. 솔직히 사고 싶더라. 어. 근데 그게 계속 나온다는 건 급한 건 아니라고 봐야 되나? 모르지. 한정판일 수도 있고. 근데 예뻐. 예쁘더라고. 라벨도 좀 더 심플해진 거. 크기나 이런 거. 솔직히 나도 고민했어. 할까 말까. 어. 근데 그거 거기서 사는 순간 우리 몇 병을 들고 가야 되나? 차 가져왔었어야 이제. 어깨 빠질 것 같아. 아 문제가 많아. 아휴 그러게. 뭔가 지금 약간 좀 약간 산뜻하면서 약간 크리미하다. 세긴 세다. 야 이거 매운 거랑 먹을 땐 칡빵으로 지금. 그지? 마늘 먹은 거 같지? 어 매운 마늘 아싸한 마늘 사친 거 같아. 어지러지하네. 쥐야수나 나 옛날에 마늘을 생마늘을 고등학교 때 처음 먹었거든. 그때 딱 씹었을 때 느낌이 아 내가 남자구나. 아니 뭐야 씨 일부러 그런 거야. 아 이거 제대로 안 찍혔어.